양식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소각돼 나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낙지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건축 폐기물이 콘크리트와 뒤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와 흙바닥 여기저기엔 시커먼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2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4개 크기의 뱀장어 양식장이 한 달 전부터 철거를 시작하며 나온 폐기물입니다. 철거 업체는 야간을 이용해 양식장에서 나온 폐기물 더미에 불을 붙여 수차례 불법 소각까지 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와서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기름 같은 거 땅에다 쏟아붓은 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처리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야 돼요.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대량 소각한 흔적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타는 냄새 때문에 악취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들어가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어 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요 지하수를 조금 많이 쓰거든요. 지금 저 아래 가면 하우스한 사람도 있고 양어장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지하로 써요. 토지 소유주 측은 철거 업체 직원이 실수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앞으로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이 모르고 이제 그 나무가 쌓여진 분을 군대를 태웠어요, 그것은. 근데 그것이 붙은 거예요, 그리 옆으로. 나주시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소각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